스프레이나 페인트로 공공장소에 낙서하듯 그리는 그림을 그래피티라고 하죠. 최근 국내 6개 도시의 지하철 기지가 이 그래피티를 그리는 일당에게 뚫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피티를 거리의 예술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번 그래피티는 지하철 차량을 직접 훼손하고 보안시설인 지하철 기지를 침범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밤중에 지하철 차량 기지. 한 남성이 철로를 가로지릅니다. 전동차에 다가가더니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의 윤곽을 잡고 색을 바꿔가며 덧칠하기 10여 분. 워드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그리곤 일행과 사진을 찍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비슷한 시기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24일 사이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6개 대도시의 지하철 기지가 뚫렸습니다. 모두 같은 일행이 벌인 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차량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철조망을 뚫고 기지 안쪽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지하철 기지는 그 자체로 보안시설인데 무방비로 침범을 당한 겁니다. 철로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흘러 위험하기도 하지만 일행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전기가 끊기는 심야에 철로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울타리를 절단하고 들어왔거든요. 통행로 쪽이 아닌 하차 쪽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사전에 몇 번 확인을 하러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총 8대의 지하철 객차가 훼손됐습니다. 짧은 영어 단어지만 굵은 글꼴로 그려졌고 결국 이 차량들은 외부면 보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건조물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입건 시점에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요청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도 지하철이 그래피티에 훼손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울 지하철 그림과 거의 판박입니다. 레일 군수라는 이름의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래피티 단체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일부러 접근이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남기고 그걸 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들이 하자는 장소, 하기 힘든 장소에 이제 아무래도 그림을 남겨야 자기 명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외 그래피티 작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아직 그래피티 청정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호시탐탐 우리나라 시설들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